여러분, 오늘은 비대면 수업에 대한 내용. 과연 이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하면, 만약 그런 것이 나온다면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에 대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걱정을 덜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실제 그 현장 수업을 이걸로 하는 많은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시는 어느 교수님의 현장을 이렇게 이 방식으로 해서 보이는 거. 또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 창업 경진대라고 그러나요? 이것이 이제 전국의 공군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낸 이 창업 경진대회 내용들을 심사위원들이 이분들과 마치 면대면을 보듯이, 만약 이 사람들이 발표장에 와서 실제로 한다면 과연 오늘 느낌 이상으로 됐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새로운 기술의 프레젠테이션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 불가능했던 내용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그린이 있는 공간에 왔다. 그렇게 되면 이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앞에는 가상 공간의 가상 칠판, 거기에 보이는 그림, 비디오, 파워포인트가 나오게 되고, 또한 모니터는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눈을 바라보듯이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되는 이 원격지 사람들과의 스마트 교실상에 만나는, 그래서 저는 스마트 교실은 스마트폰에서 보는 선생님과 칠판이 있는 가상교실, 이렇게 정의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스마트 클래스를 가지는 방식을 수업을 했을 때 교실에서도, 또 교실이 아닌 소위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것은 새로운 강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자신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대면 수업으로 발생하는 질적 저하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교육, 한시도 스톱할 수 없는 이 교육의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중요한 문제로 지금 지적되고 있고, 이것이 방법이 있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무려 20만이 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메라와 마이크를 잡고 노트북 앞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님께서는 이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된 부분은 앞으로 이 e-learning 온라인 기술에 있어서 20년 이상을 빠르게 한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근본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와 같은 정말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현실을 두려워하면서 또 어떻게 해결될지 모를 이 내용을 보면서도 극복될 것이라는 모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때는, 지금 4G, 5G 시대가 도래하고 스마트폰이 50억 개가 전 세계 지구촌을 네트워크망을 연결한 상황에서 마침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교회도 학교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가지고 여기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936년도 텔레비전 기술, 즉 CCD 센서에 의해서 흑백의 밝기를 점점이 만들어서 그것을 주사선으로 해서 날렸을 때에 아날로그 공중파를 통해서 먼지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실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전화기 이후 비디오 텔레 가 되는 것에 대한 정말 충격적인, 놀라운, 신기한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그 이후 카메라도 방송국도 만들어지면서 소위 컨텐트 방송국을 만드는 곳이 여러 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텔레
비전처럼 우리는 스마트 텔레비디오 시대가 만들어져서 유튜브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전송의 매체가 이루어지고 그 돈을 안 내도 우리 누구나 쓸 수 있는 또 한 번에 믿기 어려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코로나 사태의 학교들은 당연히 가야 될 곳, 즉 줌이나 스카이프나 웹엑스나 다양한 이 비디오 딜리버리 플랫폼 실시간 양방향 솔루션을 가지고 우리는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그것을 위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마치 텔레비전 기술이 만들어지고 공중파를 통해서 비디오가 갈 때에 방송국이 있어야 했던 것처럼 지금 선생님들이 쓰고 있는 줌과 스카이프나 혹은 미더비나 여러 가지 툴들이 비디오를 보내는 기술, 보는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선생님이 교실에 가서 강의를 해야 하듯이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하듯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강의를 하는 이 소위 아이스튜디오 강의실에 오면 선생님이 학교서 교실에서 하는 강의보다 더 편하고 더 효과적인 수업을 온라인상에 할 수 있는 장치 즉 아이스튜디오를 스마트 강의 장치로 전세계 특허를 지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사진도 혹은 비디오도 혹은 이와 같은 파워포인트도 원터치로 제 책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오직 마우스 하나만 가지고 강의를 하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할 때 마우스나 포인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대로를 만들어서 모든 장면 전환은 MBC KBS의 정말 기술이 축적된 프로덕션 디렉터 PD라고 그러죠. PD와 기술자와 스위처 믹서를 작동하는 사람과 카메라맨이 교실에 들어가서 찍는 것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유사일에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한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 강의를 보는 그 내용이 교실에 가서 보는 것보다 못하지 않은 소위 질적 향상을 일으키는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 장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으로 보는 비대면 수업이 교실에서 듣는 비대면 대면 수업보다 더 몰입도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강의가 선생님이 수업에 하는 프로젝터와 칠판에 하는 것보다 더 편하고 쉽다면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한 강의가 영원히 남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강의의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온라인 수업 지금까지 아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해왔던 온라인 방식들 즉 실시간 강의에서는 강의 장치를 사용해서 갑자기 USB 카메라도 쓰고 마이크도 써야 되고 하면서 들린다 안 들린다 보인다 안 보인다 자료를 보내라 안 보내라 하는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러한 장치 활용에 유튜브에 써있는 많은 줌을 사용하는 법, 스카이프를 쓰는 법들에 갑자기 그 현장에서 그 비디오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준비되지 않은 방송 기술을 방송인처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질적 저하를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 코로나 사태를 대응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EBS에 잘 만드니까 EBS 수업을 청취하고 선생님에게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는 식의 교육이라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전문 장비 방송 기술자 EBS의 3편의 비디오를 찍기 위해서는 외주 주는데 정말 몇백만 원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집하고 촬영했을 때에 EBS 강의가 되고 그 강의를 보는 것 이상으로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스튜디오 방식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이 새로운 형태의 편집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강의를 제공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EBS 전문가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혁신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을
해결해냈다. 이 장치는 이렇게 생긴 것이 또 다르게 좀 생긴 것도 있지만 이 그 안에 올인원 비디오 오디오 인풋 스위처 믹서 효과기들을 통합해서 그리고 인공지능 스위처까지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그 스튜디오 안에 가상의 카메라를 집어 배치하고 그 배치된 카메라가 자동으로 전환하는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을 정말 열심히 만들음으로써 선생님은 교실에 가서 수업을 하듯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교실에 왔듯이 칠판이 있는 교실은 이제 가상 칠판이 있는 가상 교실을 통해서 선생님이 칠판 수업이나 프로젝터 수업보다 더 편리하게 수업을 하게 하는 원터치로 마우스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언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양방향 대면 수업 이렇게 학생들이 앞을 보고 마치 선생님 앞에서 선생님이 앞에서 학생들이 앞에서 있는 수업처럼 하는 시간과 거리를 좁혀주는 그러한 강의 장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장치는 노트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조금 고성능의 장비를 구축해서 이 선생님 방이나 사무실이나 회의실에 다 가능하게 1시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방송실, 학교에 있는 13,000개의 방송실들은 지금 이 준엄한 코로나 원격 교육에 방송이 요구되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이 방송실에 가서 강의를 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없던 당연히 그 학교의 방송실은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교실로 가는 전관방송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강의에 사용되어질까? 방송과 온라인 강의가 별개로 되어졌던 방송실을 그 공간을 그 소중한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는 공간에 다름이 제공하는 이 방송 아이데스크를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두세 개의 모니터만 앞에 놓게 되면 여기는 선생님 학생들이 언제나 실시간으로 하는 방송국으로 변화가 된다. 여기에 약간의 조명을 바꾸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1시간 반 안에 우리가 설치해서 바로 선생님이 30분 안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에 독일에 지난 11월에 독일의 온라인 에듀카 베를린이라는 곳에서 이 장비를 국제시장에 처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정말 3년 4년을 열심히 마무리해서 이제 됐다. 이제 세상에서 알려야 되겠다 하고 프랑크푸르트를 베를린을 날아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부스가 거기 온 사람들의 관광 코스가 될 정도로 마이크를 잡고 사람들 데리고 계속 저희 부스를 방문시키는 그런 현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코로나가 오진 않았지만 이제 원격 강의 시대가 됐다. 텔레비디오, 텔레비전이 나오는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할 수 있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됐다. 그래서 다림이 텔레프레젠테이션.com을 레지스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텔레프레젠테이션은 단어는 너무나 평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위키피디아에 정의되어 있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다림은 그 제품을 구체적인 기술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텔레 지역에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 가능한 장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송실이 변하고 사무실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방송 이것은 유사한 장비를 지금 TV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기술입니다. 여기는 전문가들이 그림도 만들고 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강의 솔루션 언제 어디서나 설치만 한 시간이면 될 수 있는 이러한 이동식 방송국에 일하기까지 다양한 것 개발을 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장치를 교실에 사용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에 처음으로 뒤에서 하면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다림의 플립트 티칭 방식을 통해서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는 학생들이 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수업을 하는 눈높이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선생님의 눈은
동시에 모든 학생들과 눈 맞춤이 일어나게 되고 같은 비디오를 녹화하고 같은 비디오를 스마트폰으로 보내고 같은 비디오를 원격지에 보내면서 원격지에 있는 줌과 현장에 있는 줌이 연결돼서 학생들이 여러 교실에 있는 학생들이 마치 하나의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동시에 선생님이 바로 눈앞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되는 VR 클래스 기술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개발이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것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대형 강당에 지난해 이러닝 코리아 때에 방송사들이 와서 하려고 했던 기술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즉시 제가 우리 방식으로 보여드리겠다 해서 정말 30분 만에 우리 장비를 설치해서 이렇게 큰 행사, 믿기 어렵겠지만은 큰 행사를 실시간으로 다른 기술에 의해서 더욱 이 강연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발표자의 표정과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영화관을 가듯이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교실에 가면 그 교실은 극장처럼 보이는 교실 문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기술을 위해서 다리면 소위 VR 프리젠터라는 기술에 의해서 여러 대의 프로젝터, LED들을 활용한 새로운 무대 기술을 선보여서 학교는 더욱 아름답게, 강당은 더욱 멋지게, 더 효과적으로. 여기 지난번 4월 며칠날 전자통신연구소, 저희 기술을 개발하는데 전자통신연구소 오랫동안 여러 사업, 엔코더 사업도 또 통신사업도 많은 것을 참여하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만은 그 애트리에 방송사업단, 통신사업단이 있는 분들에게 자신스럽게 다림이 이제 애트리 기술의 일부를 썼지만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것 저것을 지원받아서 오면서 한 기술 개발로 애트리에 세계 최초의 원격 강의를, 원격 강당 행사를 저희가 보이면서 정말 감개무량한 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강당도 교실도 방송실도 이제 새로운 스마트 방송 문화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거리를 떠나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정말 100ms 이내의 핑타임으로 도달해서 고화질의 동영상을 보임으로써 이제는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느끼는 컨퍼런스도 교실도 또 여러분의 프레젠테이션도 만들어질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기술은 불과 200년 전에 칠판이 나오고 20여 년 전부터 활성화된 프로젝터가 사용되어지다가 불과 지금 2020년도 5G, 4G가 되고 스마트폰이 전 세계 50개 이상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소위 스마트 클래스, 스마트폰에서 보는 선생님과 칠판과 가상교실이 만들어지는 문화가 이제 다름의 아이스투데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혀 장비를 몰라도 마우스 클릭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됨으로써 저는 지금 비대면 방식만이 아닌 대면 방식의 수업에 이것을 써서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효율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 그런 비디오를 저는 이렇게 서울대에서 강의에 직접 적용해서 가장 간단한 방식의 AR 방식으로 수업을 함으로써 여러 차례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학회에서도 이런 것을 보이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할 때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정말 원터치로 자동으로 이 장면이 돼서 오퍼레이터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했던 소위 공군 창업학교, 또 육군 창업학교, 또 스파크 포럼 등에서 있었던 대회는 우리 직원이 운전하지 않고 처음에 카메라 앵글 밝기만 세팅하고 마우스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6시간, 7시간을 오퍼레이션 한 것이며 오늘 한 5시간 하셨던 것 같군요. 이렇게 하게 되는 누구나 사용하는 장비를 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텔레프리젠터라는 것은
아이스튜디오에서 현장에 강의를 하는 것은 VR 강의이고 이 VR 강의가 원격지로 보일 때에 원격지에서 보는 학생과 로컬 선생님 있는 곳에 보는 게 동일하고 원격지에 있는 학생들은 이쪽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또 이쪽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원격지 학생들을 보는 멀티플 클래스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VR 교실이 스마트 클래스 프레젠테이션 방식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대면 수업을 통한 고통을 경감하고 또 미래의 하이브리드 교실을 통해서 이제는 소중한 1시간의 강의, 3시간의 강의들이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또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공유되는 그러한 새로운 학교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내용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문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 사랑 그리고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